날이 아주 따뜻합니다. 아, 벌써 뭐 배가 출출하니 배꼽시계가 작동을 해서 오늘 맛난 칼국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신박한 번호는 아니고 무뚝뚝한 번호네요. 무뚝뚝한 번호. 현대 703입니다. 현대는 뭐예요? 정주영님께서 그 모토가 있다시피 튼튼하고 야무지고 뭐 그런 거죠. 예. 나 이 한번 해서 보자. 오늘 예. 이게 이제 연료통인데 현대는 연료통이 좀 무뚝뚝해요. 예, 그리고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이런 이제 산발이를 은땜 했다고 그래요. 은땜. 밑바닥도 은땜 해갖고 납이 안 돼 있어요. 납땜이. 아주 뭐 튼튼한 거죠. 터질 일 없는 아주.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 카다르크도 있는데 야외형은 로라형, 실내형은 사이렌스형이네요. 사이렌스형. 그리고 잘 보여요? 3년간 아웃도어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그러네. 아웃도어 서비스 현대. 근데 이게 뭐 이 정주영 일가에서 만든 번호인지는 뭐 증명이 안 됐어요 이거. 근데 이제 현대 번호고 현대 번호의 또 장점이 기화기에 납박킹이 안 들어가요. 바로 체결됨. 안비도 그러죠. 그리고 아 이거 현대 펌프 아시죠? 이게 버르는 잘 만들었는데 펌프는 포에부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펌프는 아주 개차반으로 만들었는데 이 펌프는 암비 그 몇 번이라고 그랬지? B. A형? B형 암비 그 가죽 펌프 B형 쓰시면 돼요. 현대는 알파 88이나 현대 703에는 암비 펌프 B형 오, 짜증나시면 펌프부터 바꾸세요. 자 그러면 현대 번호에 가장 거시기한 게 이 저 칼불이죠. 칼불. 렌치도 있고 이게 이제 로로켓 사일런스 캡인데 이제 칼불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알라 신에서도 알라 신 칼불이 있는데 현대에도 칼불이 있고 예열 한번 내고 알코올이가 술 한잔 한 것처럼 취하네. 카다록을 보면은 703S네요. 이게 703S. 여기 이제 번호에 재원이 나오는데 물 끓이는 데는 2리터를 3-4분 만에 끓인대네요. 어우 얘 엄청 센 거네. 그러면 2리터를 3-4분에 끓이면 얘 좀 약간 뻥이 좀 가미된 것 같아요. 이 번호가 무슨 2리터를 3-4분 이건 좀 뻥이 좀 가미됐고 최고 열량은 20인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연소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2리터 물을 3-4분 만에 끓인다. 아 이거 뭐 엄청난 활약인데요. 이런 불조절기 없는 타입에 예열할 때는 에어벤트 이거 꼭 열어주세요. 이거 막으면 실내에서 끓음 나요. 끓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십니까? 이거 연료통 막에는 펌프에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야외에 나가면 이제 바람막이도 이렇게 씌워주시고
야외에 나가면 노랗게 시끄러운 노랗게 또 써주시고. 얘네들은 뭐 석유도 막 뒤따 크게 부으려고 그랬는지 깔때기도 커요, 엄청. 깔때기도 크고. 근데 뭐 여기 보면은 이 현대 이 글자를 음각으로 팠는데 아주 이쁘게 잘 팠어요. 현대. 삼성에서는 번호 안 만들었나? 대우에서는 만들었는데, 하이파이브가 있는데, 대우. 오리온에서도 만들었고, LG하고 삼성만, 예, 번호에 이쪽에 좀 발을 못 디딘 것 같네요. 자, 오늘 메뉴가 뭐죠? 칼국시? 칼국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예. 칼국시에 들어갈 게 이제 그 만난 조개. 이 조개라고 그러면 또막 이상한 생각들 하시는 분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닙니다. 이거 조개.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밀은 거죠? 안 아, 밀었어? 아니요. 사온 거예요? 네. 아, 다음엔 제가 한번 밀어서. 밀어서 한번 해보고. 예열이, 어우, 예열이 엄청 길어요. 알콜 불이 완전히 꺼진 다음에 에어 벤트 꼭 막아주시고, 펌핑을 하면, 아, 이게 칼불이죠? 자, 오. 이 화력으로 이게, 3분, 3, 4분 만에 2리터를 끓인다. 요, 이제 안비 펌핑 축으로 바꾼 거예요. 여여 선발이 주머니도 있고. 야, 이거, 우더기가 없네. 우더기를 얼렁 잠깐 빌려오고. 자, 육수를 올려보고. 자, 이거 그렇죠? 조개를 먼저. 아니, 아니요? 손 뭐야? 닦고 오셔야 어? 손을 닦고 아, 오셔야죠. 손을 좀 닦고, 그럼 펌핑 한번더 해고, 손을 한번 떠. 야, 이거, 그나마 우덕이 있어서. 아, 손을 한번 닦고. 손 한번 닦고, 조개가 아주 실하네요. 조개를 투하해고. 이거 뭐 바지락인가? 맛두개? 뭐요? 바지락. 바지락? 어우. 조개가 근데 왜 입을 안 열지? 어우, 뭐 화력이? 오, 엄청나네요. 현대번호. 와, 이거 뭐 그릇을 막 감쌀 정도로. 오, 좋아요. 끓으면 너 면은 오, 조개가 이제 입을 벌립니다. 어이구, 요 실한 조개들이 요 여기도 한 마리가 벌어졌고. 자, 이거 다 벌어질 때쯤 돼서 면을 한번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도 넣어봅니다. 면 투하.
자, 면도 넣고요. 한번 쳐보고, 야, 자, 좋아요. 조개들이 입을 쫙쫙 벌렸고요. 아이고, 이거 칼국시도 맛나게 익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이건 뭐야? 겉절이. 겉절이하고 자, 이 칼국시하고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먹겠나 이거. 자, 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나 오늘은 현대 7공간 번호로 칼국시 한번 맛나게 끓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